지난 주는 정말 상큼했어요. 그렇죠. 100% 얘네들 타이틀곡으로 가져가도 돼요. 와. 이경규 씨가 다음 주에 방송 나가고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야, 그 걔네 이름 뭐지? 야, 하이킨 뭐야? 보통 알던데 하이킨. 뭐야 하이킨? 진짜로 그 노래를 너무 멋지게 소화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줬어요. 꼭 전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이키가 평균 나이가 21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오늘의 아티스트 조영남 씨가 데뷔 57년 차 올해로 80이 되셨고요. 할아버지. 네네. 정말 진짜 이제 조부님 뻘이 되는데. 하이키들한테는 완전 할아버지. 그렇죠. 오늘 조영남 선생님께서 좀 활짝 웃으시면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조영남 선생님은 여러분이 아무 노래도 안 해도 활짝 웃으세요. 나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너무 손주 갖고 이뻐서. 그러면. 저는 아까도 인사하러 갔는데 대기실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이제 처음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진도 찍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찍어 찍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랑 같이 찍으니까 그러니까 찍어 찍어 이러면서 아 전화 받은 상태로 찍은 거예요. 아 저 옆에서 이렇게 가서 사진 찍고 이제 가래요. 그래서 하이키도 오늘 조영남 씨에게 인사 네 안녕하세요. 좀 어떻게 받아주시던가요? 박수를 그럼 정말로 일어나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이야 하이키가 들어갔는데 전화 왔으면 제끼입니다. 제끼시죠. 어떻게 조영남 씨 노래 조영남 선생님의 노래를 평소에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화개장터라는 노래는 되게 유명해가지고 그래도 들어보긴 했었는데 네. 이제 오늘 저희가 K-POP 버전으로 또 한번 화개장터 무대를 화개장터요. 그래도 1승 정도의 목표는 좀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선생님께서 들으시고 화개장터는 하이키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신명나게 한번 디스코 한번 치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키가 무대에 오르는 길에 우리 정민성 씨가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응원 속으로 올리겠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팀원들도 놀란다. 팀원들도 우리 노래를 잘 부르는 우리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이렇게 하지 연습을 이렇게 연습을 일부 올킬 세상에 오늘 좀 기대해 주세요. 2승은 했으니까 3승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Let's go, let's go, let's go, 하이키만의 그런 밝은 에너지를 담아내서 이렇게 오늘 의상도 디스코 의상으로 저희가 좀 깜찍하게 준비해봤거든요. 우리 하이키의 매력을 뿌셔보자고 부시자! 하나, 둘, 셋! 파이팅!